여기 건강에 고민이 있으시다고 그래갖고 찾아왔거든요. 네, 잠깐만 기다리세요. 밥 먹으셔? 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좋으신가요? 네,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이고요. 4개월 전에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지금 여기 딸내 집에 지금 미니피 와 있어요. 10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뱃살이 나오면서 허리가 안 좋아지면서 아프더라고요. 좀 우리 뼈는 체중하고 좀 많은 관련이 있죠. 또 허리가 몸의 중심이잖아요.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저 그걸 풀으려고 라면, 과자 그런 거를 엄청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그거로 배를 채우고 그러고서 자니까 그렇게 많이 찌더라고요. 그래서 65kg까지 나갔었습니다. 라면만큼 유혹적인 게 없죠. 라면만큼 복부비만을 유발하는 것도 없습니다. 그 당이 되는 게 저한테 왔다는 그 자체를 싫었으니까 막 속상하더라고. 확실히 식습관이 참 영향을 주는데 지금 복부비만하고 당뇨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약도 많이 드시네요. 항상 어르신네 이렇게 대기에 가보면 식탁 위에 이렇게 약. 예. 맞아요.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게 되죠. 그리고 또 따님네 댁에 가 계시니까 또 마음도 편안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오래 걸리시네요. 집안일을 도와주고 싶어도 허리가 아프니까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요. 허리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, 저는 아직 진짜 이렇게 꼼짝을 못해요.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그렇죠. 자, 몇 개월 전에 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서금선님의 경우에는 체성분 검사에서 복부 비완이 확인되었고요. 특히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결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호르몬은 자랄 때만 필요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. 그러니까요. 다 큰 어른들도 필요한 거였군요. 그 성장판이 다친다고 알고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네. 성장 호르몬.